23번을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소리와 움직임을 활용하는 것. 여기서 움직임이라는 거는 댄스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그 소리와 움직임을 활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대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Native Americans. 그래서 북미 원주민들은요, often sang and danced. 좀 노래도 부르고요, 춤도 췄대요. In preparation for launching an attack. 여기서 launching 하면은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시하다, 시작하다. initiate 하고 같다. 그래서 뭔가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로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대요. 그러면서 emotional and neurochemical excitement 까지가 주어고요. 사실 주격 관계 대명사 계속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이고 신경화학적인 흥분 상태야. 근데 그게 that resulted from 뭐로 약이 된 거니? 그렇지. from this preparatory singing 까지가 주관되죠. 그래서 resulted from은 항상 뒤에 뭐가 온다? 원인이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result in이 뒤에 결과가 옵니다. 이러한 preparatory 라고 나오면 뭔가 준비하는, 그쵸? 이 준비의 노래, 준비 어떠한 것과 어떠한 단어와 같아요. preliminary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의 어떤 노래로 약이 되는 이런 감정적이고 신경화학적인 흥분 상태는, 그리고 나서 동사 나옵니다. 사용식 동사야. 그들로 하여금 뭐를 줍니까? 스태미너를 준대. 스태미너는 그죠, 힘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라고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할 수 있는 스태미너, 힘을 주냐? 투부정사 할 수 있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스태미너 꾸며주죠.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춤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공격하기 전에 이러한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뭔가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힘을 흥분 상태로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what절이 나와 있습니다. what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와 있고요. 콤마 콤마 가로 묶어버리고요. 동사 could have become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what절부터 해석해보자. what may have begun 해서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may have pp는 과거의 추측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과거의 추측. 그래서 뭐였을지도 모르는 거야.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 뭐로써? As an unconscious, uncontrolled act에서 뭔가 무의식적이고 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서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 이게 뭔가 의식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필자는 그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전쟁의 어떤 전쟁하기 위한 그러한 예비의식이 무의식적이고 뭔가 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rushing their victims with singing and beating drums in a frenzy. in a frenzy 라는 것은 격분하여야, 막 열광적으로 격분해서 노래 막 부르고 드럼을 막 치는 것, 치는 것으로 그들의 희생자를 러싱, 여기서 러시하면 공격하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희생자를 막 공격하는 것, 이게 바로 could have become, 얘도 지금 could have become도 추측으로 나와 있어요. 얘도 과거의 추측으로 뭐뭐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become 했을, 뭐 했을 수도 있다. strategy 해서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trategy는 tactic 같은 말이죠. 아니면 maneuver. 그래서 전략으로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victors에서 victors 하면 승리자들이죠. 승리자들의
승리자들이 여기 as가 지금 접속사로 해석되니까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when 절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 형태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자들이 so 보는 거야. 먼저 머리 the effect their actions had on those they were attacking 이렇게 나와 있죠. 직접 뭐를 보는 거야? 효과를 보는 거죠. 그쵸? 영향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목관대가 지금 생략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쵸? 헤드의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끼쳤을지도 모르는 효과를 먼저 보는 거야. On those, they were attacking. 여기도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어? Those who, 원만한 사람들이죠. 얘도 목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미치는 그러한 영향을 직접 목격하면서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이렇게 춤을 추고 이제 노래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하면 그게 뭐 바로 뭐가 된다? 전략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막 무의식적인 상태로 희생자를 막 공격을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전략적인 그런 하나의 공격의 어떤 전략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al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war dance is risk warning 이렇게 춤추는 거 전쟁의 춤이 risk ing죠 위협을 감수하는 거야 공격을 경고해주는 그러니까 upcoming attack이라고 나와 있죠 upcoming이라는 것은 곧 공격이 임박하다라는 뜻이잖아 impending 임박한 아니면은 approaching 다가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춤추고 노래한다라는 것은 곧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뭐 해주는 거야 경고해주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arousal and synchronizing benefit 까지가 주어져 arousal 하면은 그렇지 정서적인 어떤 자극이죠 정서적 자극 그 다음에 synchronizing 이라고 하면은 뭐죠 이제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예, 춤추고 노래하면은 뭔가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benefit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이점이 누구에게 있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may compensate for 해서 나오죠 보상해 주다 라는 거야 뭐 보상을 해주는 거죠 offset 뭐를 보상해 주는 거야 surprise의 어떤 loss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습 공격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기습 공격의 상실이죠 뭔가 기습하는 느낌은 없잖아 미리 뭔가 아 쟤들이 우리 공격할 것 같아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니까 우리 공격할 것 같아 이거 눈에 뻔히 보이잖아 근데 그러한 기습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 만큼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뭔가 정서적 자극과 혹은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이점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humans, 인간이죠. who, sang, danced and marched까지 얘도 주격 관대죠. 노래도 같이 하고 춤도 추고 행진했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may have enjoyed, 뭔가 누렸을 거야. 머리 strong advantage 확실히 그 battlefield 전쟁터에서 어떤 이점을 얻었을 거라는 거죠 뭐뿐만 아니라 intimidated enemy intimidat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그치 겁먹게 하다 라는 뜻이야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죠. PP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겁먹게 하다의 피피형태는 겁먹은이라고 해석해 줘야죠. 그죠? 겁먹은 enemy들, 적들이죠. Who witnessed such a spectacle? 그러한 장관을 목격했을 그러한 enemy들, 그죠? 그러한 enemy들에게 겁을 줬을 수도 있어. 겁을 먹게 했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점을 얻었다는 거죠. 그죠? 강한, 여기서는 어드밴티지를 우세로 해석하고 있어. 강한 우세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19th and 20th century Germans feared. 19세기에서 20세기 독일인들은요, 두려워했어. No one more than. 무슨 뜻이야? 최상급 표현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워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누구야? 누구를 가장 무서워해?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했다는 거죠. 근데 왜 무서워했니? 스코틀랜드 애들이 막 백파이프랑 드럼 같은 거막그 시끄럽게 굴면서 were disturbing, 방해했어. 방해했어. 그래서 교란시킨 거죠. disturbing, 방해하고 교란시키다. 같은 단어, disrupting.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unsettling. Their sheer loudness and visual spectacle 해서 순전한 시끄러웠나 봐. 그리고 또이 시각적인 장관으로 엄청나게 다들 백파이프 들고 막 시끄럽게 구는 것을 보고 이 젊은 이 독일 애들이 스코틀랜드 애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라고 끝냅니다. 그래서 주제 한번 같이 봅시다. Advantage, 이점이 있죠. Gained from 뭐에서 오는 이점이냐? Preparatory dances and songs for wars. 전쟁을 위한 이 춘가 노래에 어떤, 근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춘가 노래에 대해서 이점이 있다. 이게 주제로 가면 될것 같아요. 나올 만한 거 한번 찝어봅시다. 우선 빈칸으로 가면 이 부분 괜찮을 것 같아요. Compensate for the loss of surprise. 그래서 compensate for 보상하다라는 단어는 어휘로 나와도 될것 같고요. 또 어휘로 나올 만한 거 한번 찝어봅시다. 선생님 유의어들을 많이 적어줬는데 런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resulted from이냐 in이냐 나올 수 있죠. stamina, 에너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upcoming, approaching, impending 바꿔 쓸수 있고요. risk, ing, arousal, 혹은 synchronizing 이런 어휘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확실히 우세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disturbing까지 어휘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어법으로 나오는 부분. 여기 지금 intimidated PP 형태 뒤에는 명사 꾸며주는 형태. 그 다음 risk ing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risk ing. 그 다음에 여기 attacking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도 목간데 생략된 구조라서 그렇죠? 여기 지금 목간데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attacking으로 가야지 attacked에서 수동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해 주시고 내용 한번 보자.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로 노래와 춤추는 경우 있죠? 전쟁 전에 노래와 춤은 힘도 제공해 주는데 전략도 제공해 주고요. 적군은 겁을 먹고 겁먹은 적을 본 아군은 우세함을 느끼게 되죠. 스코틀랜드인들을 무서워했던 독일인의 예시로 마무리 치면 될것 같습니다.